Times. 네, 첫인상이 작년 어피니티보다 살짝 다르긴 다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멋있어요 일단. 네, 일단 멋있어요. 네, 색깔 피카드도 그렇고, 네. 네. 뭔가 전반적으로 좀 더 만듦새가 좋아 보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있어요. 네. 확실히 있습니다. 오늘은 팩토리 스페셜 런 FSR 어피니티 시리즈 스트라토캐스터 험싱싱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뭐 요즘 저희가 그 최근에 그 기념 모델 하면서 스콰이어 40주년 기념 모델을 하면서 백화이어를 하도 많이 봤더니 여러분들이 약간 되게 아 스콰이어 100만원 말이 되냐 막 이러면서 다들 네, 뭐, 붕괴해 뭐, 맞지 않으셨는데 네. 그죠? 그 마음 10분 이해합니다. 네. 스콰이어가 100만원이라는 게 뭐 가당키 난 소리였습니까? 옛날 생각해보면 막 어피니티 시리즈 우리 옛날엔 20만원대였던 적도 있어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격세지감이 느껴지는 가격 상승인 것은 맞으나 사실 이번에 40주년 기념 모델들은 좀 그렇게까지 가격으로만 치부하기는 좀 어려웠던 게 그 네. 특수 스펙들이 굉장히 네, 많이 많고, 들어갔었고 잘 만들어졌고요. 뭐 디자인적인 부분, 사운드적인 부분 확실히 돈값을 하기 위해 엄청나게 노력을 했다라는 네. 그런 흔적들은 보입니다만 스콰이어가 100만 원이냐라는 이런 어떤 근원적인 네. 어떤 거부감이 있었던 것뿐이지 실제로 기타를 열심히 만들기는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기타가 지금 100만 원이 넘어간 게 아니라는 거 네. 백화이어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는 평균가 100만 원이 아니고 최고가 100만 원 정도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것도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평균가 백화이어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직까지는 오지 않은 미래니까 네. 벌써부터 미리 땡겨서 화내지 말고 예. 네, 그때 가서 분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FSR 가기 전에 기존 것도 복습 좀 해볼 건데요. 네. 2021년 4월에는 40만 원이었어요. 오늘은 60만 원입니다. 뭐 1.5배가 오른 거죠. 이런 시기입니다. 지금이 6피니티 네. 6피니티 6피니티야 4피니티였는데 원래는 3피니티였어 2피니티 말이었는데 야 6피니티가 말이네 6피니티 아 좋습니다. 네. 예, 그래도 앞자리 5니까 5피니티인 걸로 하시더라고요. 네, 네. 사장님이 그래서 599,000원에 어떻게 한 게 어떻게 날라 네, 어떻게 해갖고 5피니티인 척 하려고 네. 실상은 6피니티라는 거 네. 아, 알겠습니다. 자, 이게 2021년 4월 19일날 399,000원 인디언 로럴 모델이었는데요. 이거는 기린이 여러분 빨리 시작하세요. 훈련소 식판밥 야, 야, 맵다. 야, 훈련소 식판밥이래. 61점. 예. 네. 그리고 인디언 오럴 또 인디언 오럴 모델. 이것도 399,000원 네. 가격 동일한 모델이었고 62점. 선생님 온라인 레슨 신청 편의점 김밥. 독하네. 야, 독해. 훈련소 식판밥을 편의점 김밥에 야, 62점. 그다음에 뉴 어피니티 시리즈가 나왔어요. 이게 2021년 11월이었고요. 텔레. 어피니티 시리즈 텔레가 65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은 이만하면 됐다. 한 주병 다 왜 이래. 네. 저는 기대한 만큼 딱 주는 어피니티. 네. 그 다음에 그 같은 뉴 어피니티의 스트라토캐스터 모델 역시 449,000원이었는데 요게 68.5. 좋네요. 이건 잘 받았네요. 선생님은 이만하면 충분한다. 야. 저는 기대한 것보다 조금 더 주는 어피니티. 네. 68.5. 거의 최초로 70점 가까이 갔었는데 아쉽게도 70점대를 허무는 건 실패를 했고요. 12월에 했었던 험험 모델. 험험. 네, 험험 모델. 이거 439,000원이었네요. 이거는 선생님 신난다. 저는 신났죠. 이게 약간 험버커 두 개인데 싱글 느낌이 좀 났어요. 네, 완전 험버커 느낌이 네. 아니고 그래서 저는 싱글은 마음으로 보는 거야 해서 그래. 67.5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수는 61에서 한 69 정도 그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70을 넘은 어피니티는 없었고요. 네. 자, 오늘은 일단 가격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기대가 좀 걱정이 되지만 네. 사운드적인 부분에서 벌충을 할 수 있기를 한번 응원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가격 599,000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99cm, 무게는 3.29kg, 두께는 40+1mm, 12프레트 뒷뜰레는 76mm입니다. 포플러 바디에 글로스 폴리우레탄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C쉐입 넥에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헤드머신은 실드 다이캐스트 위드 스플릿 샤프트 네가 들어가 있고요. 스플릿 샤프트네, 진짜로? 네, 그렇습니다. 네, 너트는 신세틱 본넛에 42mm 너비,
지판은 인디언 로럴의 241mm 곡률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입니다. 21프렛까지 있고요. 세라믹 험버커가 브릿지에 그리고 미들과 내게 각각 세라믹 싱글 코일 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볼륨 투톤 5A 픽업 셀렉터에 2포인트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로 블락 세들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사운드. 업그레이드가 되긴 됐어요. 부속 같은 게. 자. 그래요? 팬더 트윈이블 본데? 이건 좀 좋다. 험버커. 부드럽네요. 톤이 네. 다 올라가 있는데 이런 네. 정도의 사운드인가요? 톤이 120인데 네. 그 귀를 찢는 그 좀 싸구려 소리라 그래야 되나? 네. 그거는 많이 없어요. 네, 그런 게 없기는 한데 네. 하이가 좀 되게 부드러운 느낌이. 네. 날카로운 하이가 네. 없네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아요. 듀얼리스트. 깨끗해졌습니다. 마샬 게인에서 이제 뭐가 나오겠죠? 신나요? 신나요? 좋습니다. 네. 메이킹이요. 사운드가 맵지 않고 따뜻합니다.
여기 2단에다 놓고 여기 브릿지가 플로팅이 돼 있어 갖고 오늘 송코라스로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좀 명료해졌어요. 많이 명료해졌어요. 그리고 그 거북한 그 찢는 듯한 소리도 많이 없어지고요.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럼 반주 문자 한번 들어볼게요. 예. 잘 들어봤습니다. 자, 바로 선생님부터 한 줄 평가할게요. 와, 그 생각이 팍 나네요. 그 커맨드 앤 콘커 같은 게임 있잖아요. 네네. 옛날 게임. 거기 나왔던 그 PC 게임 음악 있잖아요. 예, 90년대 PC 게임 음악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어떤 의미인가요? 좀 약간 저걸 자극해요. 노스탈자를 자극하는.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톤 자체가 좀 하이때 여기 좀 둥글고 좀 따뜻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따뜻한 월동용 기타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딱 준비하시면 시기적으로 아주 적절할 것 같은 네, 따뜻한 하이의 월동용 기타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스컷 한번 드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19,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67점이고요. 네. 저는 사운드 19, 가성비 17,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은 68점, 평균은 67.5. 그래도 뭐 이 어피니티 시리즈들은 대부분 61에서 한 68.5 네, 이 정도까지인데 67.5면은 높은 쪽에 높은 네, 속하는 네, 그런 점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전히 어피니티는 70점을 넘지는 못하네요. 네, 그 정도의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 어피니티 오랜만에 다시 보셨고요. 지금 유피니티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의 명목상 유피니티지만 약간 눈 가리고 아웅에서 오피니티. 네, 오늘 같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더 가격을 내려볼게요. 40만원대로 갑니다. 되게 궁금합니다. 네, 초가성비라는 닉네임이 붙어있는 네. 마크 제임스. 요즘 아주 핫한 신상 기타 마크 제임스 XT450 모델. 과연 여러분들의 입문용 기타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어일 것인가. 다음 시간에 저희와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